매달아 키우는 행잉 화분을 만드는 방법은 무수하게 많아서 얼마든지 응용이 가능하고요. 나만의 행잉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앞전의 영상에서 설명했으니까요.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오늘은 코코넛 바가지, 즉 코코넛 껍질을 이용해서 행잉 화분을 만들어 가지고요. 난을 키우는 것을 천천히 만들어 가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 수도 난나눔물과 인터넷 난나눔물을 운영하고 있는 난나눔입니다. 혹시 행잉을 만들거나 기타 난을 키우시면서 필요하신 풍란이나 석곡이 있으시면 제가 운영하는 오키드TV의 쇼핑몰, 즉 난나눔물을 이용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난나눔물에 가는 방법은 제가 아래 설명란과 고정 댓글란에 링크로 걸어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코넛 바가지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는데요. 코코넛 바가지를 이용해서는 여러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해서 코코넛 바가지에 그냥 갖다 놓고 이렇게 화분을 그대로 집어넣어서 집어넣은 상태에서 바로 그대로 키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아주 간단하죠. 그냥 화분째 키우는 겁니다. 이때는 가습도 잘 안 되고요. 그대로 하기 때문에 무슨 데미지도 있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아주 바로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수태로 심는 방법이 있는데요. 수태로 심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선업포트를 합해서 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화분이 크니까요. 그래서 뽑은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의 수태를 좀 털어냅시다. 좀 털어내고 여기에다 수태를 좀 감자고요. 아이고 요즘 날씨가 참 덥네요.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데 낮에는 참 덥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수태를 넣은 다음에 여기다 맞춰서 집어넣으면 돼요. 이렇게 많이 사이가 비게 되죠. 이러면 좀 더 넣으면 됩니다. 근데 너무 많이 만약에 공간이 크게 되면은 이게 가습에 의해서 뿌리가 썩게 되니까요. 이때는 수태를 좀 더 빡빡하게 감는다 생각하시면은요. 아무래도 과습에 덜 취약해지게 됩니다. 만약에 수태가 너무 헐렁하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과습에 취약해지니까 좀 빡빡하다 싶을 정도 만들어서 집어넣으면 됩니다. 수태 주걱을 이용해서 정리를 하고 그래서 코코넛 바가지를 이용해서는 심는다는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행잉을 만들게 되면 됩니다. 굉장히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포켓너그인데요. 포켓너그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거는 심는 재료만 달라질 겁니다. 바가지를 좀 더 큰 걸로 해가지고요. 예, 포기가 크니까요. 밖으로 이건 심어 보겠습니다. 밖으로 심을 때는 아무래도 이 부분이 좀 있으니까요. 풀어냅니다. 집어넣고요. 여기다가 밖을 그냥 채워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코코넛 바가지 같은 경우는요, 쿠팡이나 네이버 쇼핑이나 아무 데나 가서 코코넛 화분, 그렇게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많이 나오거든요. 가격도 아주 저렴한 판에 속합니다. 상당히 훌륭하지 않나요? 이럴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꽃이 피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뿌리를 안 다쳐서 괜찮지만은 이렇게 되면 너무 데미지가 크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꽃을 잘라버리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꽃을 그대로 두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코넛 바가지를 이용해서요. 여기다 한번 붙여보자고요. 붙이는 방법 자체는 왜 그러냐면 풍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가습에 좀 취약하거든요. 특히 이렇게 뿌리가 굵은 애들은 가습에 좀 취약하니까 이런 때는 여기서 집어넣어서 가습시키지 말고요. 필요 없는 부분, 썩은 뿌리는 제거를 해버리고요. 묶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철사로 묶는 방법, 분재 철사를 이용해서 묶는 방법이 있고 낚싯줄이나 마크를 이용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오늘 크기로 자른 다음에 두 개 정도 잘라줄게요. 두 개 정도 자른 다음에 30cm 정도 되는 크기의 철사를 두 개 정도 자른 다음에 풍란을 중간 정도에서 입과 입 사이에 넣어줍니다. 뿌리를 하나 만들어주고 또 하나 양쪽 가닥을 이용해서 만들겠습니다. 이 네 가닥을 잡고요. 코코넛 바가지에 구멍이 있습니다. 구멍 속에다 집어넣고요. 철사는 많이 돌릴 필요 없이요. 간단하게 돌려주겠습니다.
자, 대각선으로요. 얘로 대각선으로 돌려주겠습니다. 공간에 할 때처럼 이렇게 대각선으로 돌려주면 움직이지 않게 되잖아요. 아주 간단히.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활짝이 되면 아주 멋있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 오키드TV의 만나놈이었습니다.